자, 여러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먼저 눌러 주시고요. 예, 오늘 방송 또 찰랄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6시 반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0시에 또 완전 초 대박 경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10시에 초 대박 경기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웨일즈. 예, 웨일즈 VS 잉글랜드. 영국, 예, 영국 더비인데 그거 유로 존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벨기에 이탈리아보다 더 재밌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완전 개쩔 것 같거든요. 10시에 여러분들 대박 경기 저랑 같이 보시고요. 여러분들 무조건 봐야죠, 무조건 봐야죠. 예, 진짜 무조건 봐야 되는 경기고, 왜냐면 또 이제 작은 형 나오는데 또 이제 잉글랜드 멤버 굉장히 빵빵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오늘 잉글랜드 진다면은 제가 봤을 때 16강 못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좀 더 봐야 되는 건가? 하여튼간에 좀 16강 올라가기 좀 빡세집니다. 예, 그러고요. 맨날 축구 보냐고 그러는데 정말 죄송한데 유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 남자입니까? 예? 축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전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고로 축구는 남자의 스포츠입니다. 자고로 축구는 남자의 스포츠라고요. 축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좀 약간 무랄라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남자는 자고로 야구, 축구에 미치는 동물입니다, 정말로. 예. 그리고 축구도, 축구에 엄청 미치는데 제일 중요한 월드컵 다음으로 제일 재밌다는 유로 2016이 하는데 그거 안 미치고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예?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이고, 또 10개 감사드립니다. 또 빅마다 봉수님 또 10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야, 챔스는 세 번째지. 유로 2016 다음 챔스지. 챔스지. 괜찮지. 자, 일단 여러분들 10시에 이제 웨일즈 vs 잉글랜드. 예, 그거 볼 거고. 아니, 그리고 내가 봤는데 감스트 형님이랑 나랑 화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알려고 그 뭐야 TV 하나 설치하려고 TV 하나 설치해가지고 TV 하나 설치해가지고 나도 이제 TV로 꽂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TV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조금 이따 KT 조금 이따래 일어나자마자 어제 내일 일어나자마자 KT 바로 쿡TV 연결해놔야겠다 여기에다가 바로 사야겠다. 뭐라고? 야, 봉준아, 너 4000K 아이템 있는데 왜 3000K로 키냐, 방송이라는데. 4000K로 키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렉이 있어. 렉이 있을 때가 있어, 진짜로. 4000K 같은 경우에는. 4000K는 좀 렉이 있을 때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3000K로 키는 건데, 우리 또 이스터 무랄님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리고요. 4000K는 좀 렉이 있어서 내가 일부러 3000K로 키는 거야. 아, 또 서포터 가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연세 패키지 나왔다. 뭐 어떤? 설마 패키지가 왜 나와? 패키지 6월달 나왔는데. 연세 패키지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 저 지금 스타 연습 좀 해야 돼. 아니요, 또 아산 액티언님 또 하나 팬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아니 나 스타 연습 좀 해야 돼. 왜냐면 이제 곧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제 예선 스타리그, 대국민 스타리그 예선인데, 저 지금 어저께 이제 스타 연습한다고 해놓고선 한 게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술 먹으라 해가지고 어제 연습도 못했거든? 근데 연습하기 전에 일단은 어떻게 해자인지는 일단 좀 볼게. 스타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스타 요즘 한판도 안 했는데, 뭘 스타 좀 그만하래! 어제 스타 한 게임 했어, 한 게임. 어제 스타 한 게임 했어. 뭐 계속 스타를 그만하래. 스타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나 지금 한 3주 동안 스타 안 한 지가 존나 오래됐는데 뭔 계속 스타를 안 하는 거야. 스타를 그만하라는 거야. 뭐더라? 봅시다. 패키지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패키지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어? 없는데? 아, 여기 있다. 6월 연세 상품. 오케이.
아, 자비 형이 어서 오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구성을 봐야 돼. 이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연세 같은 경우에는 존나 혜자같이 보이는데 구성 보면은 존나 썩었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피파 현질로로서 예, 존나 많이 한 사람으로서 구성 보면은 이거 답 나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구성. 이 뭐야 이거 49,800원? 뭐야 패키지잖아 이거. 아 이거 패키지로 넘어가는거야 바로. 자 일단 이거 49,000 이거 5만원짜리인데 일단 20백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EP 주고 그 다음에 저 이거 하나 주는거지 행운의 EP 카드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월배 하나? 와 씨부레 마일리지 많아? 야, 너무 구데기인데 이거? 야 이거 그냥 그거네? 너무 구데기인데 이거? 어 2만원짜리가 이제 탑프라이스 30이야? 2만원짜리 그리고 3단계가 마일리지 랜덤박스 그리고 스페셜 EP박스 이게 3만원이야? 와 그럼 뭐야 이런 샤브레 4단계 어 이거 뭐야? 2만원짜리 월드레전드 월드레전드? 뭐야? 월드레전드? 월드레전드? 5단계? 야 이거 월드레전드 이거 와 야 5 뭐냐 이거? 야 5 뭐야 이거? 야 이거 선수 명단 와 이거 선수 명단 뭔데? 아니 야 이거 다 주네? 올드레전드? 야 형님들 저거 확률 1%라고 나와있는데 저 정도 확률이면 존나 좋은거 아니야? 1% 확률이면 존나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아, 0.1이라고? 아, 0.1이야? 아, 너 잘못 봤네? 미친 새끼네? 어우, 0.1이었어? 아. 이거는 거의 그거네요. 예. 이제, 지금 아이템 팔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 바람의 날에 지금 아이템 팔고 있는데, 이거 거의 9검에서 한 10검 성공할 확률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한 바퀴에 얼만데? 무비스타 이거 한 바퀴에 얼만데? 한 바퀴에 이거 얼만 거야? 12만원? 아우 또 규현이 하나 팬가 감사드립니다. 뭐라고? 내가 저번주 이벤트로 월배 한 장도 받아놨다고? 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왜 고민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현질 딱 들어가잖아? 그럼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아빠 그 가게 제일 상에 지금 전화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진짜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존나 무서워요 진짜. 아 진짜 뭐 다른 거 무서운 건 없는데 그게 존나 무서워요 진짜로. 아 이게 어 스케줄 야 스케줄 일단 받아봐. 아니 니가 그런 말 하는 게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 죄송한데 현질 할 때마다 맨날 전화 왔었어 진짜로. 기다려봐.
전화하지마 진짜로. 알겠지? 전화하지마 진짜. 진짜 만약에 전화하면은 농담하는게 아니라 진짜 이제 그거 안한다 진짜로. 어? 전화하지마. 스타 좀 더 연습할거예요 여러분들. 예, 좀만 기다려주시고 스타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예. 어때 방송 재밌었습니까 여러분들? 어때 방송 재밌었어? 아 근데 나 지금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머리 깨질 것 같아 지금. 야! 이거 나 아까 전에 내가 바로 방송 키려고 했는데 방송을 못 킨 이유가 이거거든? 이게 뭐야 이거? 인증수단에 매칭된 구글 계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와 이거 때문에 지금 한 30분 동안 혼자서 존나 헤맸는데 아직도 안 고쳐져 있네. 이게 뭐냐 이거? 자 잠시만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몇 바퀴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몇 바퀴 돌릴 수 있어요? 몇 바퀴 돌릴 수 있어? 두 바퀴? 오케이 가자. 짙은 어둠을 밝혀줄 한 줄기 빛 날 비춰줘. 아니 이거 원래 몇 바퀴 가능하냐고 형님들. 이게 다섯 바퀴 가능한 거야 두 바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형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폰 한 번 컴퓨터 한 번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야 형님들? 내 맘속에 자라는 꿈이라는. 아 폰 한 번 PC 한 번이야? 아 그래? 어 그렇게밖에 안 돼. 이게 존나 해 자라가지고 많이 못 돌리나 보네. 어? 이게 존나 해 자라서 이거 못 돌리나 보네 이걸. 10만 원 더하기 12 하려면 3만 원 더하면 맞지? 아닌가? 아 2만 원 더하나? 잠시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야야 형님들 이거 혹시 돌린 사람 중에 혹시 월드레전드 뽑은 사람 있어? 월드레전드 뽑은 사람 있어? 한 바퀴 신청했다고? 아니 여러분들 이거 오늘 나온 거 아니야? 오늘 나온 거 아니야 형님들? 아 진짜 장난하지 말고 있으면은 그거 뭐야 그거 좀 올려주세요. 제 방송국 게시판에다가 좀 올려주세요 형님들. 있으면 진짜 올려줘봐. 진짜 있는지 없는지 보게. 야 일단은 시청자분께서 한 바퀴 맡겨주셨거든요. 예 맡겨주셨는데 그 매체에서 좀 적어줘라 무임스타야. 일단 시청자분 거 한 바퀴 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 봉준 소나 디스님께서 하나 팬가 감사드립니다. 또 이스터 무랄님께서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리고요. 아이 재물이라니. 야 그리고 내 그 뭐야 이거 억울한지 모르겠는데 철구형이랑 뭐 김은국이랑 합방한다고 막 채팅창에 막 조금씩 있던데 그거 진짜야 아니면 억울어야 그거? 어? 진짜야 억울어야? 레알이라고? 진짜야? 뭐 어떻게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전화를 했는데? 어디다가 전화를 한 건데? 어? 가수협회에다가 전화를 했다고? 아니 무슨 가수협회에다가 전화를... 아 진짜로? 아 학정이 아니야? 아... 야! 와 진짜 나오면 완전 대박이지. 진짜 치트키시잖아. 예능 치트키잖아. 와 철규형 진짜 섭외력 지리네. 족구식 운영으로 섭외했다고? 아니 그게 가능하나 보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돈을 이렇게 섭외비를 드린다고 해도 안 오거든. 왜냐면 이제 좀 약간 그 안 유명하면 안 와. 근데 이제 철구형을 안 와보네. 어 와 대박이네. 야 근데 그 요즘 뭐 미키우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거 팩트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뉴스를 좀 보기 귀찮아서 그러는데. 네. 아 팩트야? 아 끝났구만. 끝났구. 자 일단 형님들 아 나도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섭외를 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 면도님한테 올인했습니다. 예 면도님한테 지금 올인한 상태라 가지고 지금 면도님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 면도님 진짜 연락 한 번만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예. 야! 야 이 뭔데? 야 이거 마지막 바퀴 마일리지 10만원으로 사는 건데 나 지금 마일리지 6만원 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사는데 이거? 어? 현질 더 해야 된다고? 아 그때 마일리지 샤바 40만원 안 썼어야 됐네. 아 미쳤네. 나 마일리지 3만원 받았어. 마일리지 3만원 받았어. 아 3천 아니야 3만원인데? 아! 아니 나 19,000원 모자라다 이러면 내 진짜 3만원 받았다니까? 나 지금 3만원 받아가지고 지금 8만원 된거야. 그래 이거 어찌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어찌해야 돼? 마일리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현질해야 된다고? 와 이거 넥슨식 운영 이거 뭔데? 와 이 넥슨 와 이거 넥슨식 운영 이거 뭔데? 야야야 무비스타야 이거 그거 좀 알아봐봐. 이게 그 휴대폰으로 두 번 안 끌거지지? 어? 휴대폰으로 두 번 안 끌거지는 거지? 이게 저기 뭐야 컴퓨터 한 번 그리고 모바일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지? 연세 패키지 돌리는 거 말이야. 와 그러면 이거 좀 이따 돌려야겠구나. 아 이거 사야 돼. 와 컴퓨터를 일단 사야 되구나. 와 무랄라하다 진짜. 자 일단 여러분들 시청자분과 한번 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과 한번 돌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넥슨씨 그냥 참 무랄라하다 진짜로. 와 마일리지 이거 10만원 어떻게든 현질 더하게 만들어놨네.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야 진짜. 야! 감스 형님이 그거 한다며! 감스 형님이 그 뭐야 넥슨 뭐 디스곡 낸다며! 아 그 나 피처링을 참가해야겠다 진짜. 안되겠다 진짜 말. 아 나 진짜 안되겠다. 아 나 진짜
아니 재물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재물 아니에요. 시청자분 거 재물 아니고 시청자분 굉장히 잘 까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물타기 하지 마세요 진짜. 시청자분 맡겨주신 분, 예, 진짜 제가 한번 오지게 한번 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12만원치 또 이렇게 스케줄을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월드레전드 스케줄 그리고 연쇄패키지 스케줄 맡겨주신 분들은 무비스타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비스타한테 맡겨주시면 돼요. 가자. EA Sports in the game. 아... 여러분들 제가 철구형님 덕분에 랭킹이 여러분들 3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좀 약간 무랄라한 상태입니다. 어떤 게 무랄라하냐? 일단 제가 지금 추천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랭킹이에요. 예. 제 추천이 예,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아, 좀 추천 좀 많이 좀 예, 눌러 주시면 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거 꿀리는 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팬클럽도 약간 좀 꿀리긴 한데 최고 시청자가 워낙 이제 철구 형님이 이렇게 찰랄하게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스티커 지수도 하나도 안 딸리는데 이게 추천 수가 이게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1위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예, 제 최고 기록이 2위인데 예, 1위 한번 진짜 찍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추천 좀 많이 마구잡이로 좀 눌러주십시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천 유도 좀 많이 할 건데 그때마다 그래 개새끼야 너도 추천 받아야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 새끼 또 추천 받는다고 또 나간다 들사간다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하시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략 걸어라고 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랭킹 1위 찍으면은 제가 공략 건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와쿠티 에디션 그 30장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 100장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300만원입니다 형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 갑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연쇄 패키지 마일리지 랜덤 박스 5개부터 차라하게 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3만원 나온게 이게 존나 대박이었던거네. 와 씨발 나 3만원이 나오네. 대박이네. 나 이거 3만원 나왔어. 봐봐 이거 다 3천원 이렇게 나오는데 나 방금 전에 3만원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저는 중요한거 10만원도 나왔었어요 최근에. 대박입니다. 마일리지 3만원 개지렸고요. 아니야 방금 전에 마일리지 이거 했는데 3만원 또 나왔어. 아우 3만원 잘 안 나오나 보네. 자 일단 여러분들 이것 좀 다 까고요. 이게 연쇄 패키지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다 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시다. 아 공격 월드컵 무랄라 하자. 아 이건 안 까도 되고 스페셜 EP 박스 예 여기에서 진짜 5천 2억 5천 하나만 나오면 개이득입니다. 5천 2억 5천 하나만 나오면 개이득입니다. 5천 2억 5천 하나만 나오면 개이득입니다. 아 아하 자자자자 또 여러분들 또 에 왜 이렇게 나대냐 하라고 그러시는데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예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채팅창 이렇게 헬되면은 제가 또 예, 방송 지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 하지 마시고 그냥 저만 봐주십시오. 저를 욕하십시오. 저를 아시겠죠? 갑시다. 5천이랑 2억 5천 예, 이거 한번 까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와우 1억 4천 굉장히 좋아요. 개평가죠? 드렸고요. 뭐부터 까야 돼? 뭐부터 까야 돼? 잠시. 이것도 다 포함인 거지. 이거 이 빅마 카드들. 이거 빅마. 자,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요.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 싸우지 마세요. 아이 또 세계 팬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갑시다.
왜라고 개새끼들아 진짜. 새끼들 뭐 미친 새끼들인가 진짜. 좋게 좋게 말할 때 좀 들어. 아씨 내가 뭐 필리버기니 너희들한테 뭐 씨발 뭐 죄졌냐? 어? 새끼들은 진짜 뭐 하나 잘못 걸리면 좀 무릎 뜯어가지고 어떻게든 죽여버리려고 하는 진짜로. 아 진짜 씨. 무릎표 하지 말고 그럼 나가 그러면 이러면 나가 그러면 무릎표 하지 말고 나가 그러면. 아 진짜 오 씨 아 왕인 거 알겠는데 뭐 너무 왕인데 진짜로. 어? 왕인 거 아는데 너무 왕이라고. 그만해 좀 좋게 좋게 가자고. 왜 이렇게 채팅창을 일부러 해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자 일단 한해서 죄송하고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06.30부터 갑니다. 야 근데 이거 뭐야 시즌카드 안 까도 되지? 시즌카드 안 까고 이거부터 바로 까도 되죠? 예. 가자. 마치 시즌카드 안 까도 되지 형님들? 시즌카드 안 까고 이거부터 갈게. 여러분들 스케줄 맡겨주신 분들 있으신 분들은 예 무비스타한테 예 맡겨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만요. 이런 애들은 좀 자를게요. 예 이번 달 민심으로 평가하자 얘들아. 아니 민심 꼴등 해 시켜줘. 아니 무슨 민심이 투표가 뭐 왕인 줄 아나 진짜. 이상한 소리를 나간다는데 진짜로. 어떻게든 선동해가지고 또 민심 꼴찌 만들려고 또 나갔어 또 쫄아가지고. 어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번 유로 2016 프랑스 후보에도 못 들어가. 벤제마. 좋습니다. 이거 어차피 이거 예 그거기 때문에 재물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차랄라하게 월배 한 장 2억짜리 하나 차랄. 자 코파 예 아메리카 지금 아르헨티나. 에이스 앙카라 메시 앙카라 탈세 좋구요 좋습니다. 자 이게 진빼인데 이게 진짜 진빼이거든요. 어우 너무 유로 2016 이거. 아 야 뭐냐 이거. 야 이게 12만원이야? 어? 야 이게 12만원이냐고. 와 자 일단 월드 레전드 포함 탑5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레전드 포함 탑5 이건 여러분들 죄송한데 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들려 가릴게. 이거 가릴게. 왜냐 이거 12만원짜리야 12만원짜리. 아 가릴게 미안해. 여러분들 왜냐면 추천 좀 받아야 돼. 나 진짜 인기 1등 해보고 싶어 진짜.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로.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예?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많이 안 바라겠습니다 1500개까지만 좀 눌러주시면 예 1500개까지만 눌러주시면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10시에 웨일즈 잉글랜드 영국 더비 그것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 좀 부탁 좀 드리겠고 1500명 바로 다 찍혔네요.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500개 감사드리고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뜸 안 드리겠습니다. 스텝부터 공개합니다. 아! 자, 일단, 일단 월드 레전드는 아니에요. 예, 일단, 시즌 좀.
야, 이거 미쳤다. 어, 야,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아, 이게 뭐 진짜 죄송.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와,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아니, 12만 원 썼는데 1억도 써.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와. 아, 진짜. 아, 진짜 죄송. 아우. 자, 일단 여러분들. 이게, 아이유진분에게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들 스케줄 맡겨주시면, 정말, 차라리 한 거 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맡겨주십시오. 아우, 아우, 너무 쓰레기다, 너무 쓰레기다. 아, 아, 너무 쓰레기다, 너무 쓰레기다, 진짜. 아, 아. 아, 근데 아이디지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프랑스 3명이 나왔어요. 벤제마, 비에이라, 포그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와, 진짜.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이제부터 여러분들, 만약에, 형님, 이거 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프랑스 국대로 맞추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진짜로.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너무 오버했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패키지 맡겨주실 분들, 연세 패키지, 새로운 연세 패키지, 오늘 나온 연세 패키지, 그리고 월드레전드 스케줄 맡겨주실 분들, 무비스타한테 기속만 하면 됩니다. 무비스타한테 여러분들 기속만 하면 되고요. 갑시다. 야, 근데 이거 패키지, 야, 개구댁인데? 아니, 근데 저 형님이 못 든 거야? 아니면 원래 이래? 형님들. 말 좀 해줘봐. 원래 이런 거야? 아니면, 원래 자체가 구댁인 거야? 뭐, 뭔데, 이거? 아니 12만원 썼는데 1억 드는거는 이거 완전 개창렬이거든요 이거? 예? 내가 못 갔다고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들 예 저 존나 잘 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패키지 자체가 좀 약간 무랄라 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잠시만요 일단은 여러분들 아이디 주인분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제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거 갑니다, 제거. 아, 재물 아닙니다. 재물 아니고, 예. 아, 원래 제거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거 갑니다, 제거 갑니다. 예. 아니, 스케줄이 없어. 스케줄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해드리겠는데,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예, 제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무사이시군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제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봐. 아니, 근데, 이게, 어이가 없는 게, 마지막 그 다섯 번째 거 그 패키지 그 5단계 그거 살려면은 현질을 더 해야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맞지 형님들? 아! 이런 샤브레! 아니 카드 잔에 뭐 왜? 아니 카드 잔 아니 씨 야 너무 49,145원 남았는데 어? 야 아 이거 야 이거 너무 49,145원 남았는데? 아 잠시만요
야야야야 다른 통장에 20만원 있어. 아 좋아 이거 괜찮아. 아 여러분들 남은 6월달 에 라면 먹으면 돼. 괜찮아. 이거 피파 지금 빨리 현질해야 돼. 여기 보내야겠다. 기다려봐. 아, 팬가 감사드리고요. 아, 제 이상이 전화하지 마. 진짜 전화하면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게 가가지고 그 수신자 봐가지고 진짜 농담하고 고소한다 진짜로. 전화하지 마세요 진짜. 야야야야 무비스타야 지금 안 왔어? 무비스타야? 너 그거 스케줄 지금 아무것도 안 왔니? 해야겠니?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뭐 차비 알려줬겠니? 어 이거 씨발 좀 기계 멤버들 뭐지 이거? 너 무라리니? 무라 뭐 해야겠니? 어? 뭐겠니? 아 정말 착착감입니다. 그치? 어, 너, 현아 너무 갯니충이라가지고, 어제 깜짝 놀랐어요. 예. 어, 말 때마다 계속 갯니 하길래, 어,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아, 그리고, 현아가 옷을 놔두고 갔어. 어,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봉준아, 내가 거기 옷을 놔두고 갔는데, 오늘 찾아가도 되겠니? 이러길래. 어 아니야 다음에 와 이렇게 급한 거 아니면 다음에 와 예, 알겠니 이러면서 다음에 오기로 했습니다. 예. 어 챙겨놨지. 아 근데 그 존나 그냥 야 어제 근데 술 존나 많이 먹었지 형님들. 어 형님들 나 어제 술 존나 많이 먹었지. 형님들 일단 충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우 똥마려. 형님들 그리고 진짜 정말 죄송한데 아 저 이거 다 충전하고 똥 좀 싸고 올게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방송 중에 진짜 똥 싸고 와서 너무 죄송한데 아 진짜 죄송합니다. 예. 아우 야 그리고 육바사님이 막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은 옛날 같으면 막 찍는다 했을 때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아 저 형님 엉덩이 까고 나서부터 뭔가 존나 뭐라고 해야 되지 못 믿겠어 진짜로. 어 어차피 저 형 뭐 진짜 간단한 마인드로 그냥 나 찍어버리면은 어 아 그냥 못 믿겠어 저 형 못 믿겠어 진짜로. 아, 잠시만요. 마지막 한 번 충전하면 되거든요. 아, 시간 너무 안 나네. 아, 맞다. 야, 나 이거 좀 약간 더러운 얘기인데. 아, 근데 봉순이 안 보고 있겠지? 아, 안 보고 있으려나? 아니, 내가 처음 데이트한 날 있잖아. 아, 진짜 주제가 아니고. 내가 이거, 그, 뭐야. 차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밥을 먹고 이제 가고 있었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밥 먹으면 바로 나오잖아. 와 근데 차 타고 가는데 씨발 빵구가 존나 가려운 거야 진짜로. 아니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참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번 들어갔어. 한번 이제 들어가고 이제 딱 봤는데 한 10km 정도 남은 거야. 아 그래도 괜찮겠다 했는데 와 이게 설상가상 똥까지 이제 마려워지는 거야.
와, 식은땀 존나 나는데. 아니, 첫 데이트인데 그래도 빵꾸 낄 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예. 네. 아, 진짜. 첫 데이트인데 빵꾸 낄 순 없잖아. 그냥, 와, 10km 동안 진짜 계속 참고 이제 가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주차를 이제 해야 되잖아.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도 뭐 이상한 데다 딱 해놓고, 그리고 또 똥 싸러 간다 하기 좀 약간 그렇잖아, 여러분들. 알지? 어, 처음 이제 만나는 사이인데, 예, 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렇게 하면 똥 싸러 가는지 알잖아. 어, 그래서, 야, 일단 카페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카페에서 뭐 하나 시키고, 이제 똥 싸러 갔단 말이야. 와. 지렸더라, 씨바. 어우, 지리고 지렸다.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 진짜로. 야, 잠시만. 야, 이거 왜 9만원밖에 없어, 마일리지? 어? 잠시만. 그러니까 마일리지 상자 아까 전에 깠는데 3만원 나오긴 했는데 또 안 나올 거잖아. 와, 이거 10만원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럼 또 그거 하는데? 어, 제발. 오케이. 와, 씨야, 그래도 다행이다. 와, 진짜 다행이다. 와, 됐다, 됐다, 됐다. 아니, 근데 나 하나 더 남았어, 형님들. 이건 어떻게 하는데? 형님들, 이거 모바일 마일리지랑, 여기 컴퓨터 마일리지랑 똑같지, 형님들? 같은 거지? 와,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 하나 못 사네, 이거? 와, 나 마일리지 40만원 있었는데 미쳤네, 와. 하, 40만원, 아, 이거. 봐봐, 나 이거 지금 두 장씩, 내 두 장이거든. 어. 아, 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 하나 버려야지. 아, 어쩔 수 없어. 형님들, 일단 저 똥 좀 싸고 와도 됩니까, 형님들? 예? 나 똥 좀 싸고 올게, 형님들. 알겠지? 빨리 좀 싸고 올게. 어우, 죄송. 어우, 너무 죄송하고, 너무 죄송하고. 아. 아, 물. 아,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번 시간부터 좀 드리겠고요. 죄송합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다 깔게요. 야야야, 연쇄 패키지, 여러분들 연쇄 패키지랑 월드 레전드 어 있으신 분들 스케줄 맡겨주시고 싶으신 분들 무비스트한테 기타시면 되십니다. 무비스트한테 기타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무비스트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 제 공캐라서 EP 일단 다 깎게요, 형님들. 손 씻었어, 손 씻었어. 손 씻었어.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렇게 깔 때 손 씻고 오면은 존나 안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미신이 있어. 옛날에 어른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 어, 너무 3,500만 원이었고. 아, 오케이 오케이. 차비 오케이, 좋았어. 어? 뭔 놀리냐고? 아니, 여러분들 뭔 놀리냐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손 씻으면 안 되는 이유를 결과로 보여드릴게요. 결과로 보여드릴게요. 결과로 보여줄게요. 아, 근데 진짜 잘 떴으면 좋겠다, 진짜로. 와.
가자 가자 가자. 야 근데 아까 전에 2억 5천 5천에서 2억 5천 하나도 안 떴어 형님들? 행운의 EP 박스에서 나 똥 싸고 있을 때? 어 하나도 안 떴네. 두 개밖에 없네. 이런 샤브레. 아 여기에서 깔끔하게 2억 5천 하나 먹고 갈게요. 예 진짜로 하나 먹고 갈게요. 오케이 1억 2천 좋고요. 2억 5천 하나 먹고 갈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아 씨발. 오케이 오케이 가래 오케이 가래 오케이 가래 오케이 가래. 여러분들 여기 시즌카에서 예 좀 보너스 같은 거 좀 먹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가인 클로즈 이런 거 좀 먹고 갈게요. 네 먹고 간다고 했죠. 예 클로즈 일단 하나 먹었고요. 이가인은 나중에 먹을게요. 자 일단 클로즈 좋고요. 자 여러분들 06에서 말디니 카를로스 한 잔 먹고 갈게요. 여러분들 왜 제가 똥 싸고 안 씻는지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왜 제가 똥 싸고 손을 안 씻는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예. 호날두 포그바 한잔 먹고 갈게요. 먹고 가실게요. 봉준이 포그바 한잔 먹고 가실게요. 좋습니다. 자 06 월드컵 비에이라 크로스포 봉준이 한잔 먹고 가실게요. 자 클로즈 먹고 가시고 세체코 먹고 가실게요. 나중에 먹을게요. 크로스포는 자 10유로 다비치 아 다비치래 아 메시 벤제마 먹고 갈게요. 메시 벤제마 먹고 갈게요. 자 에스쿠데로 말고 메시 벤 자 08 가도록 하겠습니다. 08 페르난도 토레스 먹고 갈게요. 페르난도 토레스 먹고 갈게요. 아 진짜 똥손이었어 씨발. 아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진짜. 아 씨발 레알 똥손이었어. 하 가자 씨발. 야 이 공격 한 명 선수 진행하면 뭐야? 뭔데 이게? 그냥 마르게스 주는 거야? 뭐야 이게? 어 덮고 맞고 자 강화패 여러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카여서 와라. 아이고 클라인 사카 괜찮습니다. 클라인 사카 좋고요. 자 어 슈슈 사카 너무 부대기고 자 10월드컵 제발 15 오케이 다비드 실바 3카 다비드 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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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카 실바 3카 세르히오 세르히오 라모스 3카 세르히오 라모스 3카 야 이거 두 장 까고 간다. 오케이 15 슈슈 어 15 알라바 자 나는 여기서 월드 레전드 한 장 가져간다. 가자. 월드 레전드 한 장! 오, 좋아. 여러분들,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지금, 유로 2016, 칸테, 대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칸테 하면 누굽니까? 바로, 크리스티아노 로드리게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로드리게스 친구 누굽니까? 로드리게스 친구 누구예요? 크리스티아노 파이에. 와, 씨. 아 어제 파에 골 넣었는데 아 그래 좋아 파에 골 넣었으니까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것들 것 같아. 여러분들 이거 12점 빠르게 갈게요. 아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월드레전드 기대하면 안 돼. 그냥 여기는 그냥 이렇게 흘려보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기대하면 안 돼, 진짜로. 아, 어차피 안 뜨는 거 알기 때문에 상관없어. 진짜. 본게임 갑니다. 본게임 갑니다. 갑니다. 월드 베스트 포함 탑5 50.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아까 전부터 깠던 거는 다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갑니다. 첫 번째 장부터 여러분들은 정확히 금치 못하실 겁니다. 좋아요. 루드 반 니스텔루이 첫 번째 장 치고 굉장히 출발이 상콤달콤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장! 자비드 루이스! 야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예, 초 대박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만족합니다. 탑플라이스 30! 아씨. 왜 진철이 형이 아 갑자기 왜 진철이 형 갑니다. 여기에서 잘 뜰려나 봅니다. 탑프라이스 32장 버리고 여기에서 잘 뜰려나 봅니다. 이건 바로 크리스티아노. 아, 형인데 탑 5를 가릴까 탑 10을 가릴까? 월드 레전드 포함 탑 12장이 있고 탑 5 한 장 있는데 어떤 걸 가릴까? 탑 5를 가리자고? 간다. 월드 레전드 포함 탑 10 첫 번째 장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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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닐로, 데닐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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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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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닐로, 데닐로. 두 번째 장, 탄력받아서, 월드, 레전드! 피구! 아, 씨! 괜찮다. 아직 모른다. 아, 야, 이거 진짜 씨. 형인데 내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만약에 안 뜨면 이거 패키지 사지 마세요. 이거 진짜로. 예? 아시겠죠? 저 이거 지금 24만 원 치현질했어요, 지금. 하 씨.